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 나오면 인기가 많아요. 네. 집 나오면 인기가 많아요. 네. 예. 아, 오늘 우리 또 탑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또 세미나 하시고 다 성공하실 거죠? 네. 내가 이 자리에까지 내 자신을 여기까지 갖다 놓는 자체가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강, 2강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너무 디테일하게 영리더들이 해주시죠, 그죠? 예, 저는 들으면서 아 우리가 크라운 임페리얼 됐을 때 저분들이 다 해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일정이 굉장히 중복되고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강의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강의를 계속 듣고 너무 다 너무너무 디테일을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그냥 다 떠먹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왜 성공할까? 근데 성공 확률이 100%거든요, 애터미는. 예,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저는, 열심히, 제가 왜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놀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은 주부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넌 일 중독이야. 일에 미쳐가지고 살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딱 하나였어요. 백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진짜 놀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끝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정말 경상도 말로 뒤지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부터 제 자영업을 시작해서 여성 전문 분야를 패션 의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작은 성공을 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29살에 부산에,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살은 지 이제 1년 몇 개월 더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아직도 부산 말씨, 서울에서 말하면 부산 말이라 하고요. 부산에 가서 말하면 서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친구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부모님 도움 없이 부산에 도시고속도로 딱 입구에 기와집을 한 채 산 거예요. 29살에. 내 자력으로. 잘했죠, 그죠?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샀더니 아버지, 삼촌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장사를 하냐? 네가 뭘 알아서 집을 네 맘대로 사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이 아버지한테 되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제가 맏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친하잖아요. 지금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 돈이잖아. 내 돈으로 샀는데 왜 아버지가 그러냐고.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지.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살면서 그때 동생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40살 안에 돈 버는 일을 끝내버릴 거다. 40살 안에 돈 버는 일을 끝내버리려고 정말 죽도록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어느 날 이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 예, 팔이 안 올라가요. 점원이 열심히 할까요? 주인이 열심히 할까요? 주인이 열심히 하죠. 예, 저보다 2살, 3살 맞는 언니 아들이, 예, 점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딱 시간대로 퇴근해요. 근데 저는 늦게까지 막 일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맨날 그냥 막 일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도 제가 진짜 일을 좋아하는구나. 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는데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40살에 끝내버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유행이 가더라고. 유행이. 근데 운 좋게 유행이 이상하게 딱 흐름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걸 느끼고 점퍼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일로 끝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제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을 끝내는 일이 뭘까?
진짜 놀고 싶다. 너무너무 놀고 싶다. 저의 꿈은 인생 시나리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놀고 싶다였어요. 놀고 싶다. 진짜 놀고 싶다. 내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예, 이거였어요. 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이거는 둘째, 셋째였어요. 무조건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철이 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 꿈이 진짜 내 꿈을 찾았어요. 뭐? 백수. 내가 진짜 백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돈을 열심히 벌 때는 늘 일생 동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돈을 어릴 때 벌다 보니까 28, 9, 30, 하나, 32 이때 벌다 보니까 맨날 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돈이 좀 있으면 그때마다 집안에 뭔 일이 생겨요. 집안에. 예, 뭔 일이 생겨요. 그러면요, 팍팍 썼어요. 그냥 팍 해결해줬어요. 왜? 해결해주면 엄청나 유명인사 되잖아요. 예. 언니가, 오빠가, 아, 언니가, 누나가, 내 우리 딸이, 막,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막, V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일만 하면 꼭 이렇게 누군가가 가져가더라고. 예.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의 장남. 늘 그냥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는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를 하면은 그냥 손실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살리려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예. 최근에도 차를 사줄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동생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예,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꿈이 백수가 되고 싶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노력했는데, 아, 이게 노동 수입이 끝나지 않은구나. 끝나고 나서는 돈이 스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고민했어요. 별다방을 해볼까? 콩다방을 해볼까? 네. 또 막 내가 어떤 상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볼까? 네. 30대에도 받아봤거든요. 상가 조그만 거 한 개 사갖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 늘 이렇게 시스템 소득. 이제 애터미에서 전문 용어를 알았어요. 아, 그게 시스템 소득을 내가 원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렇게 강남에 산다고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뭔가를 이렇게 늘 눈만 높아져가지고 별다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데 멋진 데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들어. 한 80억 정도. 네, 있으면 멋지게 하겠더라. 저는요, 현찰 50억이 있었으면 빚내가지고 했을 거예요. 내가 사업만 해봤거든요. 저는 월급 직장에 한 달도 안 다녀봤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맞이다 보니까 늘 사업하는 아버지를 쫄쫄 따라다녔어요. 중학교부터. 예, 왜 그랬을까요? 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망할까봐 쫓아다녔어요. 아버지가 망할까봐. 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그냥 뭐 우리가 한 중학교 이런 때는요. 아래 위치에 삼촌 가족까지 16명의 대가족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런 거만 차리시고 그렇게 엄마가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걸 보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어떤 학교에 필요한 돈을 말할 때는 늘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엄마는 돈이 없어. 그래 제가 슬펐어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엄마가 되어서는 돈을 빵빵하게 가지고 팍팍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엄마를 보면서 아, 아빠가 위험해졌을 때 엄마가 아버지 사업을 알면 엄마가 좀 이렇게 아빠를 도울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엄마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예, 막 일생을 돈을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90이 다 되셨는데 일생을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불가능해.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책가방을 들고 쫄래쫄래 한 10분, 15분 걸어내려면 아버지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늘 꼭 들렸다가 집에를 갔어요. 예, 뭔가 마음에 우리 아빠가 잘못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수입,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도 내가 좀 더
내가 노동이 끝났을 때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돈이 생겨야 되겠다. 늘 그렇게 찾고 있다가 애터미를 알게 되고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애터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 좋게 애터미도요. 잘난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석박사들이 아니라 내가 때가 돼야 이게 들려요. 때가 되어야 들려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센터에 와서 세미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던킨 도너츠 테이블이 굉장히 작잖아요. 동그란 조그마한 테이블에서 그때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은 에이전트였어요. 판매사도 아니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지인이다 보니까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덮어버렸어요. 이런 거 하려면 장사라도 해라. 팍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착해가지고 두 번이나 덮고 설명하지 말라 하는데도 또 열어가지고 또 설명을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괜히 안 하면 되지. 내가 남의 신랑 기죽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업할 때도 1, 2천씩 벌었는데 이러면 한 천만 원 정도는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를 딱 잡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이 맞느냐?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대요. 그 다음 설명을 못하는 건 에이전트라서. 그래서 제가 설명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설명 못해줘도 로얄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어요. 왜? 나에게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느끼면 나에게 뭔가가 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설명을 더 이상 안 하는 분에게 제가 오히려 열심히 본 거예요.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이제 밖에 후배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래도 그분이 ROTC 장교 출신인데 마케팅 플랜을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제가 화를 냈어요. 웃으면서. 이거 도대체 물어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고 이러니까 책을 치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종로 3가역에 가면 콜마 B&H로 원데이 세미나를 매주 가는 버스가 15분 출근과 어디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되게 그때 순수했던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요일 8시인가 8시 반에 그 버스를 타게 됐어요. 혼자 갔어요. 스폰서 안 왔어요. 스폰서 안 왔어요. 혼자 갔어요.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때가 되어서 운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3천 명씩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아이고 시끄러워서 안 들을래? 좌석도 없네? 이러고 가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마당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시작할 때는 미국, 캐나다, 일본만 열려 있었고 제가 시작하고 바로 대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열리지도 않은 지금은 다 열렸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피켓을 막 들고 마당에 막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저는 그거 보고 결단했어요. 아니 코리아에 사는 나도 몰랐던 애터미를 쟤들은 어떻게 알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이건 물어볼 필요 없다. 빨리 해야 되겠다.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살짝 돌직구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자리에 오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훨씬 이전에 사우나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애터미 초창기 6종 화장품인지 5종인지를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저를 딱 잡고 설명했으면 제가 아마 만번째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사우나에서 이 화장품을 써보라고 꺼내놓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화장품이다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가격을 물어보니까 너무 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왜 너 화장품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더 이상 애프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딱 잡고 설명했으면 이런 화장품인데 한번 가보자 이랬으면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그렇게 화장품 다 보여줬는데 관심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화장품을 발라보면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팔아줘야 된다. 나는 안 팔아줄 거기 때문에 안 발라봤어요. 근데 나를 자꾸 발라보라고 하고 좀 막 발라줬으면 제가 얼마나 스킨케어에 관심 많은데 그죠? 네. 그런데 안 발라보고 안 만져보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콜마 B&H 원데이 세미나에 가서 들을 때 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속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제가 몇 번 가다가 전국으로 커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밥을 먹는 줄이 한겨울에 추운데 발이 시려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줄이 밥 먹으려면 2시간 줄 써야 됐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그 2시간을 노상에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때 저는 초기 사업자일 때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두 번 가면서 스폰서가 없었는데도 되게 저는 비전을 봤어요. 그런 곳에서. 아 이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어디 요즘 세상에 바닥이 얼음이 얼어있는 바닥에 2시간을 서서 그 밥 하나 한번 먹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다가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 그 속리산까지 오라 하느냐 맨날 오라 하느냐 뭐 줄을 서서 밥 먹느냐 불평불만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쭉 서서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괜찮았어요. 뭐 애터미 얘기 막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 들으니까 막 이렇게 퍼즐이 좀 맞춰지고 초기에 그렇게 저는 애터미를 아이크림 하나 딱 써보니까 3일 정도 써보니까 제가 썼던 아이크림이 25mm에 33만원짜리 줄기세포 아이크림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mm 아껴 써도 금방 다 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살 때 카드 100만원 끊어가지고 3개씩 샀어요. 예, 왜냐면 금방 다 써지니까. 근데 애터미 아이크림이 15,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더 페임 이전에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싼 아이크림이 10만원 줘도 6개 사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크림을 몇 개 더 사러 갔다가 센터에서 붙잡혀가지고 예, 사업 설명을 2시간을 들은 거예요. 예, 들으니까 듣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일단은 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제 사업을 했다 보니까 내용은 아 좋구나 이렇게 듣고요. 마케팅 플랜은 그렇게 귀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아 저건 무조건 1,000만 원에 제가 꽂힌 거예요. 한 5번 듣고 나니까 아 내 좌우의 파트너도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겠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결단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애터미를 제가 정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수입이 이렇게 뭐 첫 달에는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첫 달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얼마 벌어? 이래서 딱 보니까 한 달 동안 0원이더라고요. 빵을 딱 빵. 아니 그 동네 친구 아줌마한테 얼마 벌어 했는데 같이 보다가 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막 그러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하지 말라니까. 아니 다단계는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친구라는 걸 봤잖아요. 이 친구가. 네.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람들 다니더라니까. 네. 그런데 끝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한 20만 원이라도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 말을 못하겠는데 이 친구가 또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공격했을까요? 자기가 화장품 안 팔아주려고. 안 팔아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요. 이 경상도 표현으로 그 친구도 부산 여자예요. 네, 그래, 너 맞고 쓸래? 그냥 쓸래?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너 맞고 쓸래? 그냥 쓸래? 이러니까 이 친구가 또 되게 웃겨요. 왜 너 맞고 쓰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애터미 매니아가 되어서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앱솔루트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는 다리를 한번 탁 이렇게 한 대 맞으면 후청하는 때잖아요. 에린이 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 다단계는 있잖아. 확률이 없는 거야. 이 친구는 또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확률이 없는 거야. 확률이 없어. 그건 몇 프로, 애터미는 몇 프로를 성공한대?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앉아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있잖아. 너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이랬어요. 제가. 들어가지고. 나 혼자 애터미를 시작했어. 근데 내가 있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나 혼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어. 성공자가 됐어. 그러면 있잖아. 이거 확률 몇 프로게? 이렇게 물어봐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저는요.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성공했던 이유가 저는 나의 확신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만 결정하고 나면 절대 뒤를 안 돌아봐요. 가족들 말도 안 들어. 네. 아버지가 저를 맞이로 이렇게 장남처럼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대장이야. 동생들 중에서도, 동생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저의 판단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써요. 100%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 나한테 연금 월 1,000만 원 줄 수 있어? 나 이걸로 1,000만 원 만들 건데 지금부터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가 그날 성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팔고 왔더라고.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팔았어.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건성이 해결이 안 됐어요. 피부가 희기만 했어요. 학창시절에 우리 한문으로 백자가 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운동장 끝에서 흰성욱 이렇게 불렀어요. 학교에서 제가 제일 흰 편이었어요. 그런데 건성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수분크림 비싼 걸 써도 건성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 원래 나는 건성 피부야. 오후 이 시간쯤 되면요 맨날 이 비싼 스프레이 뿌렸어요. 얼굴이 땡기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진짜 6종 한 세트를 쓰기 전에 저는 처음부터 좀 많이 발라버렸어요. 쓰기 전에 오후가 되니까 내가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크림을 3일 쓰니까 그 비싼 아이크림보다 3일 쓴 아이크림이 이렇게 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저러 없죠, 눈에. 그죠? 지금도 저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지금도 해외 가면요. 우리 화장품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도 이거 쓰느냐? 당연하지.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정말 제가, 저는, 아, 애터미가 내가 제대로 해서 내가 성공하면 확률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작을 해서 그냥 열심히 막 알리다 보니까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예, 스폰서 멀리 계시고 하는데도 이제 그때쯤에는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노단장님의 센터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아, 나도 석세스 한 번은 가니까 노단장님이 그때 스타 마스터셨어요. 석세스 인원 자우라인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파트너가 3명, 4명 늘어나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3명, 4명, 5명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원데이 세미나를 매주 목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간 거예요. 스타렉스 빌려서 매주 간 거예요. 가고 근데 파트너가 10명 되기 전까지 이렇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파트너가 10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들이 이번 원데이 세미나 8명을 가요. 아, 다음번에는 갔다 오면서 열정하고 다음번에는 스타렉스 한 대 갖고 안 되겠다. 두 대를 탁 빌려요. 그 다음 주에 8명 갔던 사람들이 12명, 13명 되면 스타렉스 두 대 나눠 타려고 불렀어요. 차를 렌트하잖아요. 빌렸는데 그 다음날 4명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그 아저씨 죄송해요 이러면서 위약금 조금 주고 한 대 돌려보내고 또 다음 주 되면 8명, 9명, 6명, 5명 이렇게 계속 그래도 사람들은 난 노력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티핑 포인트까지 계속 말아 올려야 돼.
계속 여덟 명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만 살아있으면 계속 커진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했더니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마지막 달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샤르노즈 마스터를 가는데 마지막 달에 다이아몬드 때 좌우 라인의 석세스 인원이 104명이 갔어요. 104명. 그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내 열정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강남에 살면서 부자들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빌딩을 가진 할아버지가 매봉산 이런 데 할아버지들만 새벽 3시, 4시에 올라오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꼭대기에서 강남을 내려다보시면서 저기 구멍가게는 막내 아들 줄 거야 이러는데 그 15층 건물이야. 예. 그런 부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자기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내가 가난하다는 걸 몰랐다. 예. 그래서 투자도 해줬고 자기를 도왔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애틀리 비즈니스도 어렵고 힘들 때 파트너가 안 올 때 내가 다리가 힘 빠지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예. 나는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내 열정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파트너가 좀 많아지면 그냥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열정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아 이번에는 때문에 내 이유가 한두 가지면 파트너는 열 가지 이유가 된다. 예. 내가 이렇게 애터미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본사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 환영사 했는데요. 본사의 어떤 세미나 시스템은 애터미만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모든 원데이는 10년 전 이런 때도요. 참석한 무조건 타사들은 회비가 만 원씩 다 받아요. 파트너 다섯 명이면 내가 5만 원 내서 가야 돼요. 그거 쉽겠어요? 애터미가 다 해주잖아요. 너무 다 해주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해외 줌 미팅이 늦게 끝났어요. 12시 넘어서 끝나면 1시, 2시에 자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9시까지 본사에 가야 돼요. 예, 이렇게 리허설도 해야 되고 헤어나 메이크업도 본사가 해주잖아요. 예전에 타사들은 메이크업도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본사가 다 해줘요. 거기에 정말 환영사 7분 하려고 사업설명 3, 40분 하려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그분들이 다 오고 본사 스태프들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예. 리허설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분명히 본사에 원고를 냈는데 할 때 되면 딴 말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새벽부터 그렇게 준비하는 자리에 내 몸 하나 거기 시트 안에 딱 갖다 놓는 그 일을 사람들은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새벽에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오롯에 가서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그 준비하는 본사에 있던 많은 스태프들 예. 스태프들이요 계속 2주 전부터 문자 와요. 이렇게 차지 혹시나 빵꾸 낼까봐 혹시나 이제 강사가 못할까봐 그런 거라든지 모든 준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진 주세요 이 내용은 이렇게 띄울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잔치상을 벌려놓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는 일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에 지속하는 힘은 능력이라고 있어요. 계속 지속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계속 그것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오늘 스폰서 미팅 가니까 그 말을 또 했던 말 또 하더라. 뭐 이게 아니에요. 나는 다 알아. 우리 스폰서 뭐 이런 거 다 알아.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99가지를 지금까지 저도 우리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제 파트너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겠죠. 지금도 계속 들어요. 그런데요. 99가지는 알아. 나도 강의할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한두 가지 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축적하는데 내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파트너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축적된 나의 에너지, 그게 나의 자본이거든요. PV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 가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파트너, 또 나보다 훨씬 뛰어난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가 정확한 핵심 키워드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난 스폰서니까 하고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아무 말이나 해서 아무 말이나.
우리 화장품 좋아요. 이게 아니죠. 핵심 스킬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나 강의 못해요. 스피치 못해요. 그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왜? 많이, 여기 많이 인풋되면요. 자동으로 아웃풋이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풀려서 줄줄줄 나온단 말이죠. 안 들어가고 여기에 저축된 게 없기 때문에, 내 가슴에 프린트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예,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니들이 뭐 쌀 씻는 법, 물을 몇 번 헹궈라, 뭐 쌀을 몇 번 손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쌀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쌀 씻고 밥하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막 된장에 우거지를 묻혀주시더라고. 그래 제가, 아, 어머니 손을 안 씻어서 나는 안 먹고 싶다. 그런데 미안해서 한번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엄마들 손이 이렇구나. 네, 그걸 알았어요, 젊었을 때. 네, 그렇게 어머니들이 수십 년 실력이잖아, 그죠? 네, 스폰서들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애터미는 아까 그 우리 마케팅 플랜 보시면요. 마케팅 플랜에 보면 수입의 상한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죠. 누구에게 유리하고 위에 있는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인되는 그런 플랜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우리 사원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못생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모두 다 하나의 영혼은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모두에게 성공의 민주화를 이루어버린다 했잖아. 성공의 민주화를 이루어버리는 거야. 다 성공할 수 있는데 단지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5천만 원 벌 때 내가 1천만 원 벌면 실패인가요? 성공이죠. 애터미는 꽝이 없는 로또예요. 꽝이 없어요. 꽝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면 꽝이지. 예, 포기하면 꽝이죠.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포기란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다. 예,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가 이렇게 정말 정말 잘 만들어. 예. 그런데 다른 유통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보면 좀 이렇게 막 직급이 막 올라간 사람들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끝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다음 달에 부담인데 이렇게 얼굴이 맛이 가요. 근데 애터미는요, 오토 판매사쯤 되면 반짝반짝하죠. 그죠? 연금 200만 원은요, 공직에 20, 3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파트너 중에서도 공직에 아주 높은 호봉을 받았던 분이 40년 정도인가 공직에 계셨는데 세금 빼고 연금이 360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 파트너는 3, 4년 해가지고 1억 클럽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터미가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잘 만들 수 없는 우리 개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는데 내가 요만큼 받을 건가, 요만큼 받을 건가, 이만큼 받을 건가, 그건 내 사이즈예요. 내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 작은 일에 실망하고 뭐 애터미가 어쩌고 스폰서가 어쩌고 그거는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스폰서의 장점, 파트너의 장점 갖고 와서 내 비즈니스를 하는 1인 기업이잖아요. 내가 1인 기업을,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면 내가 지금처럼 해도 될까 생각해보면 답 딱 나오죠. 출근했다 안 했다, 왔다리 갔다리. 예. 그렇게 내가 정말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을 축적하는 힘으로 가는데, 강의를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딱 가슴에 새겨버려. 프린트해야 돼. 예. 듣기는 많이 들었어. 몇 년이 흘러도 그냥 안 돼. 그거는 안 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 저는 귀를 열어야 돼. 이거를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강의를 소리로, 나 오늘 참석 다 했어. 나는 시스템 참석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뜻으로 들어야 돼. 뜻으로. 저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음 직급을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늘 승승장구하지 않겠죠. 어떤 고비나 이렇게 와도 저는 그냥 확신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왜? 나는 계속 내 스스로 계속 가고 있다.
코로나 때 대형센터에 정말 아무도 올 수 없을 때 또 전기를 반쯤만 켜놓고도요. 그냥 단 하루도 센터에 출근 안 한 날이 없어요. 혼자 센터에 출근 어떤 날은 눈물이 났어요. 와 그렇게 좌석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던 파트너들이 앞으로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겠네. 이런 불안감도 오고요.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그리고 이 수입이 내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했던 일은 계속 지속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를 지났거든요. 제가 만일에 코로나 때 출근 안 하고 센터 문 닫아놓고 뭐 내가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 나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한 비즈니스다. 어떻게 유일해? 우리가 글로벌 원서보다 원마케팅이다 하면 아 글로벌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못해. A사도 못했잖아요. 이 실시간 우리 화요일 아침에 저 같으면 8시 30분에 후원수당이 들어오잖아요. 실시간 들어오는 이 모든 전 세계 회원들의 수당을 소비자까지의 수당을 나라별로 실시간 관세 환율 계산해서 실시간 넣어준다. 전 세계 아무 기업도 못해요. 여러분들 애터미는 글로벌이야. 이거 중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소리로 들은 사람들이. 뜻으로 들으면 어떻게 그 실시간 그렇게 환율 계산해서 다 넣어주냐. 여러분들 은행 가서 환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귀찮은데. 네. 그렇게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회장님의 오랜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케팅 플랜이고 기업이에요. 정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이 정신이 애터미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10억을 준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터미의 정신이 얼마나 100년, 200년 갈 수 있는가. 그게 초부카 시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세 번도 보고 열 번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나침판 역할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바이너리 시스템이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도 H사를 한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이너리네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국장 때. 근데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 두 줄이 쉬울까요? 열 줄이 쉬울까요? 두 줄이 쉬울까요? 네 줄이 쉬울까요? 두 줄이 쉽죠. 여러분들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바이너리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 못하면 밖에 나와서 어떤 거라도 호떡을 구워 팔아도 성공 못해. 그런데 이 바이너리가 미국에서 60년 전에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 쓰였잖아. 그죠? 유사 수신 행위가 된 거죠.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너무너무 환상인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학생들이 창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흘러서 바이너리 시스템을 짰는데 처음에는 A사도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방판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점점 더 좋은 방법으로 미국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때문에 법정에서는 일까지 생기고 막 이 프랜차이즈도 법에 섰단 말이죠. KFC 같은 것도. 그런데 다 정상적인 유통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이너리 시스템이 이 미국에서 미완성으로 전 세계로 갔어요. 다단계 회사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론은 다 실패한 바이너리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거기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가입비 유지비 없어야 돼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돼야 되고 글로벌이 원마켓으로 연결이 무한 단계로 되어버려야 돼. 그리고 수입의 상한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 모든 시스템이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본사가 구축하고 있으면 환상이죠. 이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터미가 한 거예요. 애터미만 한 거예요. 할 수 없어. 왜? 지금 그걸 다 바꾸려 하니까 손실이 너무 크고 조직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막 그 수입의 상한선을 없애버리면 막 이런 제일 1번들이 안 되겠죠. 그죠? 조직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애터미가 잘 될 거라는 거. 앞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못 바꿔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해냈다는 거. 바이너리 시스템을
예전에도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각각 가서 한국에서 로얄마스터 일본 가면 에이전트 미국 가면 다이아몬드 어떻게 하겠어? 그게 누적이 되어서 정말 오늘 마케팅 플랜 잘 들으셨잖아요. 누적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도 안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24시간 열려있는 나의 마켓의 매출이 내 건데 이거 가지고 성공 못하면 뭐 할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거 생각나면 나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아빠가 재벌이야. 태어나니까 원래 다 부자인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벌 가문에 태어난 비즈니스맨들이야. 이 좋은 여건을 고맙다 생각 안 하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출을 해버리고 그냥 애터미 되니 안 되니 밖에 나가니까 요즘 제가 지방을 가니까 왜 그렇게 애터미 하다 말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탑라인에서 이렇게 핵심 태백산맥 줄기 같은 이런 핵심 시스템을 지고 있는 스폰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줄은 잘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밖에서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 다 데리고 오세요. 예, 재수생 삼수생 다 데리고 왜? 거기는 이미 밭이 일구어져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품은 좋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스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 제품만 써 하고 소비자부터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에 안내를 하려면 내가 충전이 만땅 돼 있어요. 머리끝까지. 예. 그래서 어떤 얘기도 여러분들 귀에 밖에서 어떤 쓸데없는 얘기 가족들의 얘기도 듣지 마세요. 제가 애터미를 했을 때도 제 동생이 여동생이 학교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말해. 언니는 저 건드리지 마라. 저 반대하면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거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단 내가 가면 전부 다 가만히 있어. 아무 생각 없어. 네, 그렇게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말은 나를 좀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너 그 다른 사람 다 성공한다니까. 근데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소리기 때문에 내가 보란 듯이 당신들이 보란 듯이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버리면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해요. 언니는 저 건드리면 더 열심히 할 거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저거. 이렇게 하시라. 예. 그리고 가족들이요, 남편에게도, 그럼 뭐, 당신 애터미 계속 하면, 이런 말 하면, 이혼하자! 이래버리면 남편들 이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가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모두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인민주화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 모두 꼭 임페리얼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